양고분해 옛날부터 90년대부터 YMCA 양고분해? 예. 초전에 입대하는데 초에 그 YMCA에서 쌀밥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쌀밥을 이렇게 대출이라고 늘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한 1억이 넘어요. 어이구. 또 관리하시는 분이 양고분해인가? 예, 아이고, 이러 오지? 많이 지금은 마스크. 아이고, 마스크를 안 써. 아, 저가 떴다고.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226개 시군 뭐 구청 이렇게 있는데 그 시장 군수 구청장 분들이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어떤 요청을 하면 그걸 당연히 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그게 이제 예산으로나 절차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하고, 오히려는 그 민원인보다도 더 답답한 게 이제 시장 군수인 경우가 많고요. 어떤 때는 꼭 풀어주고 싶은데, 이게 제도가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예, 진짜 그때는 화도 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제 막 일이 잘 안 되어진다. 혹시 저 시장이 그럴 마음은 도대체 있는 거야. 이렇게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걸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인지 그걸 걸어차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선출직인데 당연히 그 청을 해결해 드려야 나한테 유리하게 그분들이 좋은 마음을 받게 될 거니까 당연히 풀어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도 송나림 그 마을 수건 사업이 오래된 거가 틀려서 저도 기분 좋죠. 마을 분들도 기분 좋으시겠지만 저도 기분 좋은 거고요. 그런 마음들만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다. 중검 도로 중검식 때 또 오셔야겠네요. 아, 와야죠. 이쁜 날에 와야지. 그래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하시려면 네, 강님. 예. 어떻게 생각하신 말씀? 아유, 무슨 뭘 다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끝나기 전에 다 코로나도 예, 끝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손이 다 똑같은 분이 당연히 들어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그때부터는 그냥 물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 물이 내려갈 때는 모래땅이니까 물이 내려가는 게 그냥 흡수돼가지고 그냥 물이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이 간장이? 마지막이죠.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간장. 아, 전에 조르도 시장님도 마지막이라고 들었다던데. 여기 이쪽에 자연 관장이 주는 놈들이 한 5만 평 정도 가볍게 되는데요. 그 자연 관장 만들기가 한 20년 되는데, 이 수위가 점점 낮춰지면서, 근데 그, 이 물, 여기 검은 때는 이 비 오거나 그러면은 뭐 이제 겨울만 내려가면 충분히 되는데, 가물으면은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돌려놓고, 가물어도 이제 이 소형 관장님도 좀, 네. 이게, 몇 명들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저수지 같은 건 없었나요? 저수지 없죠. 옛날부터 없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개발위원장님이시면서, 이제, 이게 본인 논의예요. 그런 게 논의인데, 그럼 내 논의를 하다고 내가 허용을 해주겠다.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게 논의 왜냐하면은, 그, 또, 관장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어느 정도 또, 풍수를 그렇죠.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내가 좀, 예. 네. 우리 지금, 지금.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논, 하고 싶지만, 자기 논을 양보를 안 하면 그것도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양보해주지. 어디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 요 논에, 요 논. 그저 지주가 성이나 아 지주가 아저 지업장님이 성나가시는 게 아니 그러면 되지 뭐 어차피 공동일로 다 쓸 건데 아, 하려고 그래서 되는 거라고 그래도 자기 논이 좀 들어가니까 잘 선뜻 안 내놓잖아 근데 이제
개발위원장이면서 네. 또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면. 아, 타면 좋게 좋지. 우리야, 뭐다. 저기는 무슨 나무인데, 저렇게. 숯불. 아, 이거 이제, 저게 뭐라, 팔라고 심어놓는데 안 팔려서. 네, 안 팔려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근사한데요? 예, 네, 그게 좋은 거래. 외래종이래요,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요? 아, 좀 밑으로 들어가요. 차도 들어가요? 차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가기는. 근데, 진내가 거기다 저기 막 설정을 해놨어요. 아, 근데 뭐, 그거 한 들어가는. 보기라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예, 걸어가는 거 한 150m 되나? 저게 몇 평이나 돼요? 글쎄, 저게. 저게 1,400평 정도 돼요. 그 나무가 저게 이제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야, 저게. 그렇겠죠. 네. 저거 속관할 거만 빠져버리고. 메타세카이아 그 나무예요? 네. 저게 메타세카이아?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정도? 아니, 그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있어요. 보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저게 하는 거로 쉬고 예.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야? 아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더 이상 간증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저기 가는 길에 정식이 좀 예. 와서 한번 아 그럼요. 저 해관 앞으로 해서 요리 돌 잠깐 돌려서 가겠습니다. 부장님이 먼저 앞으로 예예 저 어째 왔더니 뭐 그리가 왜 이리가 그냥 아 이리는 못 가 걸어가야 돼 이리는 어차피 해관 마당으로 해서 저리 그 뭐 가는 길에 여기 아래 그 저 저게 도로 연장하던데 고도로는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거기 차를 앞차 앞에 서보세요. 한번 잠깐 가서 뭐 지금 일단 여기서 인사 드리죠. 네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동남아도 아유 그럼 저 감사합니다. 전부 아시겠네요. 인수복이 그렇죠. 네. 같이 근무했었죠. 아, 인수복이 저는 안 가실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안 가실 거예요. 이거 이제 해안하고 올림픽 때로 있는 이런 거네. 지금 올림픽 때 상품만 있어요. 이거 한번 보면 되는데 이거 또 나오면 안 돼. 너무 여기? 아, 거기 가려 그렇지? 이제 하고 싶겠다. 이 사람은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 나무가 팔리는 임자 만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네. 저건 몇 년 전에 자른 거다. 이거 아직 죽은 것도 아니네, 근데. 이거 잘라도 안 좋네, 나무가. 이게 너무 미치게 있으니까는 꺼내려고. 이거는 이제 속같죠. 뭐 너무 다르니까 계속하니까. 아, 근데 이게 밑에 안 잘라고 위에 잘라서 이렇게 있는가? 아 이건 이것도 아, 이제 이것도 팔리면은 이것도 또 이렇게 여기서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나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어? 쓸 수 있죠 이거는. 이게? 예. 이거를 캐어내면은 이게 또 클 수가 있으니까 앞을 두고 이렇게 잘라고 있어요. 이거. 안 그러면은. 아. 탁 자르면 그냥 무지니까. 요 장평 1, 2 여기서 하는 사람. 자기가 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지금. 예. 그 이제 팔릴 기회를 못 장소를 못 찾는 거지 지금. 뭐 지금 저쪽으로 이천 시청 앞쪽으로 그 개발하는 쪽에 뭐 심을 수 있는 거 있나요? 거기 30시에서, 아, 그 저기, 그 저 중리, 중도시, 네. 거기는 자기들끼리, LSU에서 지들끼리 했는데, 우리가 갔다 뭐 이거 심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천시에서면 별도로 도움을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데를 찾아야지. 이게, 이런 나무가, 해안나무가 이게, 네. 괜찮아, 깨끗해. 올림픽대로에 가면 쫙 있는 나무야. 근데 이게 외래종이죠, 외래종. 외래종이야, 이게? 외래종 아닌가요? 외래종이라 하던데. 그러나, 뭐, 동양권에 많이 있는데. 동양권에 많이 있어요? 가시죠? 우리 또 뭐, 여긴데.